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금리가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언급이 되질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자,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즉,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자금을 풀었는데 그 자금이 회수가 잘 된다 그러면 자,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데 18년도에는 기억나시죠? 연준이 무슨 막는다부터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문제가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경기 문제랑 이렇게 봤을 때 러시아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자, 경기가 좋으니까 시장에서 돈을 회수해도 된다는 거죠. 러시아 전쟁이 일단은 마무리가 돼야지만 자, 주가가, 지수가, 금융이 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러시아 전쟁이 빨리빨리 자, 여기서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 금융시장이 돈이 시장에 많아도 너무 많이 자,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서 돈들이 많아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플레이션의 금리를 올리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럼 금리, 자, 기업들이 돈 딱 막혀버려서 오히려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지 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좋은 증조예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겪어보잖아요. 우리가 뭐 흑사병 유럽의 그 시절에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팬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보다는 훨씬 그래도 지수가 이제 살아나는 거에 실적들도 이제 대기업마저 나오고 실적이 감사 의견 나오는 구간이라 지수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지금 상황은 기다리셔야지 돼요. 세상에 제가 전에 이제도 말씀드렸듯이 M 플러스나 LNF나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마다 개인 투자들 물량이 나오고 정말 이 좋은 종목들이 빗발엔 자고 조금 올랐다 막 5% 올랐다 두근두근 10% 올랐다 두근두근 이 기업들이 다 올라갈 게 100% 1000%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이만큼 19,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떨어졌던 LNF는요, 그때 온갖 욕을 다 들었지만, 물론 몇 년이 걸치지만 이게 자, 몇십만 원대가 올라갈 때까지,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못 기다려버리면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직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자, 근데 기다릴 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운 좋게 지수가 막 상승하는 시기에 합류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도 사람마다의 투자, 그리고 기다리면 틀려요. 못 기다릴 수도 있지만 자 만약에 누가 뭐라 그래도 지수 조정장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종목의 물량을 자금을 늘려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내고 나면 안전해져요. 하지만 내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데 그 한 번에 기다림을 이겨내서 종목을 매도를 하고 나면 분명히 다음 기회는 자, 예약 매도 가격이 반드시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자, 이제 이슈를 한번 보면서 또 저희 팬분들 댓글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 시간이에요. 바로 첫 번째 이슈인데요. 그렇죠? 우리 다 지나고 나면 성풀은 아무래도 우리 말고 무기명재랑 최대 주주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슈인데요. 의료용 테마 합법화하는 세계적 추세의 관련주 강세입니다. 정부가 산업용 의료용 테마를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류해 산업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용 테마 생산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관련 제도가 완비되면 규제 완화 및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서 세 가지 종목이 마이더스 AI하고 우리바이오
SL 바이오닉스 이렇게 세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투자자 반응 한번 보여드리면요. 풀릴 것 같은데, 아유, 이게 그냥 대마대장은 요놈인데, 그리고 역대급 재료에 역대급 거래량. 자, 야,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안 풀리면 밤새 비나이다 해야지 돼요. 그래도 채권의 움직임을 다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밤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되는데, 자, 적어도 채권 종목들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라는 게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런 종목들도 테마인데, 테마가 만약에 꺾이면 테마만 의지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마이더스 AI 같은 경우에 엠플란트와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재배 및 추출 시설을 갖춘 업체인 멜로즈 패실리티 매니지먼트 지분을 획득. 이 멜로즈 패실리티 매니지먼트가, 자, 매니지먼트잖아요. 얘네 갖춘 업체인 얘네가, 자, 어떻게 보면요, 이 과정을 저 회사가 그냥 충분히, 그러니까 생산 업체라기보다는요, 자, 어느 정도 영업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저 회사는 주로 영업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주회사가 있으면요, 지주회사 이외에, 자, 다른, 예를 들면 제약회사도, 예전에 제약회사도 본인이 영업을 다 하다가 결국은 그 연구개발을 내두고 두고선 보통 지주회사로, 영업 쪽은 다른 쪽으로 분리하는 것처럼 저 매니지먼트 회사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건저 회사가, 자, 주로 해야 되는 게, 자, 멜로즈 패실리티는 주로 영업력도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럴 때 추출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시설이 갖추고 있지만 저 매니지먼트는 영업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인 마이더스 AI가 일단 마리화나 재배 추출 시설물을 갖춘 저 캘리포니아에 저 기업하고의 지분을 취득하는 건 영업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들어갔을 때 자, 어느 정도의 영업력을 지금까지 출자를 하고 투자를 했는지 영업활동 현금흐름 뿐만이 아닌 투자 활동 현금 흐름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테마 관련주로, 일단 테마 관련주로 합법화 논의에 따라 주가 강세를 보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뭐 테마가 미국도 어느 주는 되고 어느 주는 안 되고 뭐 이래서 뭐 간간이 뭐 많이들 접할 수 있지만 어디는 뭐 마트에서 쉽게, 좀 쉽지 않지만 쉽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쪽이 많은데요. 이럴 때 지금 이제 이게 합법화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됐다 해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테마가 좀 들썩들썩 거리긴 할 거예요. 여기에, 자, 또 하나, 그러니까 계속 이스넷 컴퍼니도, 컴퍼니, 자, 이 컴퍼니도 자회사로 편입해 본원 사업의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킬 계획. 이거 테마라는 거예요. 테마기 때문에 혼자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업력과, 자, 그만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때 정말 조금 약간 사회적인 논란이 될수 있는 이런 호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문어발처럼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자, 지분들을 확보하기 마련인데 여지없어요. 대마 이쪽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자, 우리바이오예요.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산업용 대마 합법화 추진 소식에 29일 기준 전일 대비 20% 상승, 이렇게 했습니다. 이 회사가 밀폐형 식물 공장에서 정밀 재배 기술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한대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차츰차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판매 및 여러 가지 이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자,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고 위험성도 잠재울 수 있는, 자, 그런 매니지먼트든 잘 보시면 지분 확보가 이제 진행이 차츰차츰 돼가면 긍정적이다 그러면 주가가 심하게 올라갈 거고, 아니다 그러면 조정이 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이 회사들은, 자, 이런 합법화가 정확하게 진행될 때까지는 충분히 여러 가지의 여러 추진할 수 있는 회사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24년도 완료를 목표로 고순도 원료의약품 성분을 추출, 정제하는 기술 개발 중이다. 개발만 하면 뭐예요? 판매가 어렵지 않아야 되고, 또 대마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자, 심사 과정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얼마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저기 빼나가면 안 되겠죠. 기술력도 또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자, 사다 써도 안 되겠죠. 그래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회사들은 특히 투자 회사나 이런 쪽을 많이 끼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바로
바로 SL 바이오닉스예요. 18년도 7월에 미국 CMS 센트럴과 의료용 대마초 자동 판매기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한번 의료용 대마초 자동 판매기, 그렇잖아요? 이 회사도 생산 및 교통의 요지인 용인 공장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지만, 이 회사가 뭘 하던,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판로를 개척하는 데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판로 개척을 과연 혼자서 할지 아니면 지분을 확보를 할지도 좀잘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퇴마예요.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는. 물론 기간으로는 이미 18년도부터 빨리 진행을 했지만, 자, 가장 보기엔 자동 판매기 공동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될지 그거부터. 그렇게 된다, 정확히는 지금 알수 없겠지만 그렇게 될지 어쩔지는, 자동 판매기에서 의료용인데, 그렇죠? 약간의, 하지만 그 판매기를 누가 사용하냐, 직접적인 개인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너무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테마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밀린다 그러면, 지수 밀릴 때 밀린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종목을 보실 때 답이 없는 종목들은, 딱이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거나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없는 종목들은 접근하실 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를 여기까지 봤는데요. 요즘 이슈가 아무리 나와도 좀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곡물 쪽도 상승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곡물 쪽이 상승을 해도 우리나라의 곡물 벌크선은 하나밖에 없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하지만 곡물 관련된 쪽 상승도 보셔야 되고, 또 하지만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것도 봐야 되고, 확보해놓은 재료도 다 쓰고 나면 그때는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자, 그 위험성도 봐야 됩니다. 근데 위험성이 없어진다 그럼 벌써 최대 주주가, 자,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의결권 있는 가족들이 지분을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한, 아니면 콜옵션으로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무기명자한테 사라고 손을 내미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채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 나오는 채권들은 작년 12월 1일 이후로는 이제, 자, 근데 작년 11월에, 21년도 11월에 최대우 채권들이 등록을 해놨어요. 12월 1일부터 발행이 아닌 등록하는 채권들은, 자, 마음대로 회사가 낮은 가격에 뚝 떨어뜨려서 지분을, 그리고 전환 가격이든 행사 가격을 확 떨어뜨려 갖고 못 받아요. 자, 그렇게 받아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가격을 다시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지게 돼요. 올라가는 만큼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신규 채권들의 움직임은 좀 빠르게, 1분기 실적이 지나고 나서 작년 감사 의견에 대한, 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감사 의견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채권들이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무조건 리픽싱 가격을 계산을 해서 그 가격 밑이다 그럼 잡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지분 구조랑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종목을, 하지만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즉, 자, 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을 걷어가야지 돼요. 시장이 좋아서. 근데 동학개미들도 막 들어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기업들이 돈을 못 푸는 과정이, 자, 보너스도 덜 주게 돼요. 이런 과정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회사에, 자, 추가 관련 회사채, 추가 관련 채권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다 지나고 나면, 그쵸? 성풀이 등락이 나오고, 자, 이제 끝나고 나서 ELW도 할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는요. 그리고 성풀이 저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차츰차츰 계좌가 이제 여러분들이 꼴단지들도 기다렸던 종목들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아직 우리가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냥 몇 배씩 간다. 그냥 다 목표가를 빨리 도달한다. 그러면 그냥 온갖 자금을 다 넣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 러시아 전쟁이 적어도 끝나야 되고, 미국이 5, 6월 달에 0.5%요. 미국의 금리는 지금 0.25에서 0.25를 올려서 0.5요. 0.5%인데 원래는 0.5를 올려서 0.75가 돼야 되지만, 살짝 러시아 전쟁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자, 어떻게,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 0.5%가 되면서 파월의 말 한마디가 괜찮다 하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자, 너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불안감에 금리 인상에 불안하다 해서 0.75를 올리면 그 순간 지수는 사실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수가 폭락을 한다고 위험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의 그 차이가 변화구가 크다는 게 바로 변동성 장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변동성 장세다 해도 자금은 일단은 줄여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4월을 보셔야 되는데요. 아직은 대형주들의 감사 의견 및 대형주들의 정확한 실적 분석이 다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끝나고 나선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요. 요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선물이 여기 있고 현물이 밑에 있어요. 아이고 현물이 뭡니까? 코스피 200 지수요.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종합 안에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시총이 200위 안에 드는 종목이 코스피 200이고 여기에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현물가를 넘어갔어요. 이 얘기는 최근에 하락할 때 이렇게 떨어져서 백오데이션이 됐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선물이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선물만 움직였어요. 현물이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선물을 더 올려서 1포인트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장에서 장중에 좀 1포인트가 안 됐다. 자, 베이시스는 선물과 현물의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의 격차는 플러스로 콘탱고예요. 상승장에서 보이는 거지만 현물이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을 더 끌어올립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 차익 거래를요. 선물이 현물 밑에 있으면 백워데이션으로 공매를 쳐서 이 수익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큰 종목들은 시총이 큰 종목들은 교환체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들에서 최대 주주가 돈을 어떻게 나누고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자 어떻게 지인에게 지분을 넘겨주고 채권을 발행하고 금리가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걸 따져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계에 얽혀 있는데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해버리고 자 이자로 무기명자한테 다 줘버린다 이런 종목은 안 되고요. 그 이외에 철저히 본 종목들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정말 선물에 의해서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백워데이션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보다는 선물이 올라가서 백워데이션이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종목 투자를 해도 좀 금액을 줄여야 되겠지만 자, 코스피 200 지수의 실적들이 다 감사 의견들이 다 나온 구간에서는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채권 종목들이 좀 빠르게 튀어오르면서 계좌가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슈까지 그리고 지금 선물과 현물의 위치는 살짝 알아봤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차익 거래는 무손실의 거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빠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1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00만 원을 매도 치세요. 그러면 떨어져 버리면 거기서 청산을 걸어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마이너스에 공매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건 어쩔 수 없이 최대 주주와 무기명자와의 관계를 속속듯이 찾아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원래 러시아 문제가 이렇게 터지지 않았다면 1월 달 해갖고 대부분의 채권들이 빨리빨리 자 행사를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조기 상환을 들어갔을 텐데 러시아 문제가 터지면서 자 빨리빨리 움직임이 지수가 떨어지면서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종목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제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ELW 전략이에요. ELW는요. 제가 2017년부터 이데일리 온에서 했지만 계속해 오면서 작년에 6월까지만 했습니다. 작년 6월까지 하는 이유는 작년에 금리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준금리는 여기 낮게 있었죠. 하지만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 금리를 낮춰주는 구간이었어요. 6월 달에. 그런데 이 격차가 적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금리 작아서 싸게 돈을 빌려오는데 증권사가 갚아야 될 돈도 적어요. 자, 시장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격차가. 그러면 상품 판매를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아지고 나서 10월, 11월 달부터는 대형 증권사들이 ELW 상품을 막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 구간이 이미 10월 달부터 여러분이 기사에 기재부 하는 테이퍼링 치면 딱 나옵니다. 너무 대놓고 금리를 낮추지 않냐. 2.5까지도 막 더 밑으로도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낮춰주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근데 그 얘기는 바로 금리가 곧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낮춰준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거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다들 탈출할 수 있으니까 지금 수익을 줄게라고 얘기를 해서 더 이 시장에서 놀게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탈출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에서 채권이 수익을 준 순간 다 팔아버리기 시작해서 금리가 자 월요일날 3%, 화요일날 3%까지 바로 시장금리가 2014년 이후로는 처음 보는 거였고 하루 이틀에 움직이는 건 어마어마하게 움직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낮춰주고 있지만 한번 금리가 그렇게 튀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도 요동은 그 정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변동성 때문에 ELW의 등락은 즉 싸게 홀금리로 빌려와서 자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한테 시장이 풀 때는 더 비싼 가격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페이지 ELW를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요. 네, ELW 콜 수익 여러분 이제 좋다고 하셨는데 아, 제가 이렇게 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게 풋은 마이너스예요. 양매수라서. 하지만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지금 횡보입니다. 적어도 횡보 구간에는 큰 수익이 났다 그러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때는 남아있는 금액은 무조건 내 평단이 안 돼도 플러스일 때는 팔아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큰 수익이 자 이달 2% 이상 종가에 안전하게 끝난 날이 하나도 없어요. 2%는커녕 1%를 넘어가는 하락과 상승도 좀 컸던 게 바로 3월 17일이요. 2월달은 2월 14일 날 풋이 한 2.몇% 나오면서 원금을 회수했지만 지금은 3월 17일이요. 근데 여러분 잠깐 나오면서 3월 17일은 3월 11일 날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아직 확 자금을 늘리지 않을 때 나와버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물량을 지금은 자 조금씩 줄여나가긴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2%의 콜이 나오거나 풋보다는 사실 좀 유리한 게 콜이에요. 그리고 지수 올라갈 때 성풀도 편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에 콜 물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콜과 풋의 차이점은 차라리 콜은 올라갈 때 조금 팔아나가는 게 그 뒤로 더 올라가면요. 저가가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갖고 수익을 100% 내느니 정말 세다 그러면 자 팔아야지 돼요. 차라리 30만 원을 저가를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요. 100만 원 무너지는 거나 30만 원 무너지는 거나 만기 오긴 똑같아요. 하지만 정말 세다 그러면 30만 원이 자 100만 원짜리 높은 1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너 배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ELW를 하면서 느꼈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ELW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품을 두 개 쉽게 하지만 한 달 내내 거래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두 개. 하나는 오르면 수익 나고 하나는 빠지면 수익 나는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종목들 중에 상위 200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총이. 그래서 상승하면 콜, 하락하면 푸시예요. 근데 이 팁은 여러분이 주식을 매매하시거나 주식 거래랑 똑같아요. 근데 수익은 무한대, 하락은 마이너스 99. 우리가 선물은 마이너스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로스컷이 들어가잖아요. 자, 옵션은 더 위험성도 있고. 하지만 두 개를.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게. 즉, 세게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를 감싸는 콜에 200% 정도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떡하게 됐어요. 얘가 30% 오르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마이너스 난 쪽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LP도 회수가 안 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물량을 과하게 줄이기보단 하락을 해버린다. 계속 지금 콜이 유리하다는 건 풋 가격이 아직도 높다고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자 등락이 이렇게 세게 안 나왔을 땐 괜찮습니다. 물량을 하지만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하셔야지 돼요. 등락이 안 나왔을 때 그 다음 달 확 줄인다. 그때 터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 세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월 똑같은 달로 해야 되는데 등락이 셌다 그러면 지금은 자 달달달 떠오셔야지 돼요.
등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와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요. 빨리 당월물이 시작하고 나서 뻥 터지고 나면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이고 하고 막 다 플러스 난 쪽으로 다 넣게 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자금을 늘려서는 안 되겠다. 꼬리 수익 날 때 조금씩 빼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무한대와 하락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미 한번 이루어졌다. 이 무한대는요. 수백 프로 수천 퍼센트가 아니에요. 저도 코를 가깝게 감싸는 근사치에 내 원금의 70%만 회수가 됐어도 LP는 우리보다 더 잘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물량을 확 줄여서 차라리 저가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요. 자, 그렇게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되지만 큰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불안한 구간 아닙니다. 2%의 콜만 한번 나오면 원금을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콜풋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얘기는. 근데 너무 또 막 30% 정도까지의 차이는 괜찮아요. 30% 정도는. 그래서 시사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콜과 풋 어느 한쪽에 심하게 자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다 아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맞춰서. 콜이 튀었는데 넘어가지면 안 되겠다. 풋이 10 들어있고 콜이 10 들어있어요. 콜이 튀었어요. 튀었으면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10에 맞춰서 30%니까 7을 넣었다. 안 돌아와요. 그럼 풋으로 가면 풋도 안 움직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콜로 회수를 다 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무한대라는 건 내 수익이요. 내 원금의 투자자분들의 원금의 근처에.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내기 싫어도 비중을 맞추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요. 자, 아직은 3월 만기물, 4월 만기물을 하시는 분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느낀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해나가면서 갑자기 이거구나라고 아는 순간에는 자, 이거 뭐 이렇게 움직여? 하고 어? 이거 막 몇백 퍼센트가 움직이네 하는 순간에는 자, 그게 문제가 물량을 무조건 빼기 시작해야지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갈 거야 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고 나면 튀어버리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고 나면 움직여버리거나 중간에 아침에 100% 시작했는데 설마 했는데 200%, 300%, 400%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좋아 이러고 보는 게 아니라 물량을 빼서 100% 오르면 또 줄여서 저가 100% 오르면 또 줄여서 자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6월 만기를 보셨던 분들은 3월 만기 아직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ELW는 비중을 딱 보시면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대 3이나 3대 7은 초반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등을 하고 나서 9대 1, 1대 9 잡아야지 돼요. 1 더 저가로 들어가면 높은 거만 아유 수익 많이 나는데 뭘 높은 걸로 한 5%, 10%, 20% 수익 포기하세요. 그러느니 5원짜리는 아니어도 한 3, 400%가 낫다 그러면 100원 미만 5, 60원대를 손을 대야 되지만 지금은 등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를 높은 걸로만 갈아탄다고 되지 않습니다. 등락이 나오지 않은 구간에는 저가를 차라리 갖고 있는데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 돼요. 100원짜리, 200원짜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싸져서 저가 4, 50원짜리가 자 등락이 안 나온 순간에 등락이 한 번 나올 때 걔도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만기 주간에 시세를 줄 때는 한쪽이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만기 주간은 이번에는 좀 긴데 자 여러분이 선물 지수를 딱 보면 거의 한 2주가 넘게 횡보예요. 그리고 종가도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2%의 확정가 한 번이 제대로 나오는 게 3월 17일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셔야지 돼요. 비중을 늘리지 말고 플러스인 쪽을 조금 플러스인 거 조금 수익 났을 때 뺐을 때 나중에 없으면 저가를 자 50만 원 빼서 저가 5만 원 들어가는 게 더 셉니다. 자, 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만 주식하고 우리가 ELW를 자, 그 얘기는 차트만 보고 그냥 들어가도 후행이잖아요. 그러면 이중 고점이 있는 거로도 차트는 끝난 거예요. 삼중 고점이 왜요? 첫 번째 안 맞췄는데 두 번째 이중 고점이 꼭 삼중 고점? 자, 끝납니다. 이중 바닥에서 튀어 오른다고요? 아, 이중 바닥에서 튀어 1 첫 번째 바닥을 찍고 오르지 않는 한 두 번째 바닥이 있었다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단지 정확하게 체크를 회사체는 할 수 있지만 자, ELW는 우리가 시장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가 러시아가 여기서 전쟁을 끝낼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지만 기왕이면 작은 금액으로 하면 사실 ELW는 증거금이 없어져야지 돼요. 증거금은 전문 투자자를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증거금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손실이 났을 때 거래가 안 돼요. 있는 거는 팔 수 있지만 더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거금이 우리 2005년도 정도부터 시작했을 때 홍콩 다음으로 2위였는데 증거금이 생기면서 양도세가 2019년도인가 생기면서 2018년도에 많이들 19년도에 벌고 나서 20년도부터랑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문제가 해결이 돼도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ELW는 등락을 더 증권사들도 여러 증권사가 한 종목에 여러 개의 공급자가 나오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땐 좀 용어를 설명드릴 거예요. 6천원짜리 주식이 5% 수익 내려면 사실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자 이게 32칸에서 36칸을 움직여야 된대요. 세금 0.3을 내고 거래세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한옥가 수익 나면 4에서 7%는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옥가 수익 나서 매번 팔리면 뭔 한옥가요? 한옥가에 뭐 어떡해요? 그냥 있는 돈 다 털어서 넣어야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옥가가 사실 수익이 크다는 건 한옥가뿐만이 아니라 한옥가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세 호가도 ELW가 훨씬 수익이 큽니다. 제일 좋은 건 그러면 많은 금액 아니 작은 금액으로 할 때 ELW가 훨씬 주식보다는 등락이 큰데 작은 금액이요. 지금 같이 행보가 안 나오는데 내일 나올지 만기가 다가오는 그 주간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만기가 다가오면 자 그때면 그날이 지나면 이 상품이 없어진다는 건 알기 때문에 올라가는 중에서도 우리가 못 기다리고 자, 수익이 아니고 손실인데도 빼다가 그때 터져버리면 자, 손실로 작은 금액 이미 1,000만 원 들어갔다 줄여서 300만 원, 400만 원 손실이면 회수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익숙하시다 그러면 300만 원, 그렇지 않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요? 100만 원으로 자, 뻥쳐서가 아니라 2억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하시면 정말 ELW는 복리도 안 됩니다. 내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더 큰 등락이 나와야지 되니까 물량을 줄여야지 돼요. 근데 지금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한 달을 기점으로도 횡보예요. 2%의 등락이 3월 17일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침 시작이에요. 종가는 그것도 안 끝났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콜이 2%가 넘어가고 빠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 만큼은 더 꺼지고 붓은 올라가냐고요? 등락이 또 플러스이니까 붓은 하락이 더 커지겠죠. 하락 조금만 축소했을 뿐이지 반전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옥가가 5% 차이 난다고 5%를 사서 팔고 쉬운 것 같죠? 5% 수익 나서 좋아요. 자, 처음엔 알뜰하게 10만 원으로 콜, 풋 대비 치는 거거든요. 콜 단타는 콜 단, 풋 단타는 콜 대비 치는 거고 콜 대비 몇 프로 정도만 자, 실수를 해서 물렸을 경우에 반대편을 잡아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정도만.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가 자, 갑자기 10만 원씩 벌어서 아주 좋아요. 10만 원씩 벌다 안 되겠다. 1,000만 원 닦는 순간 돈 하나도 없는데 물리면 반대편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구간에서 못 잡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는 가지고 있다 등락이 나면 확 팔아쳐야지 돼요. 30% 정도 손실이라도 팔아야 돼요. 이게 ELW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30%는 ELW에서 등락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음 달에 300%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은 반드시 두고 여러분 1,500만 원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한 달 매매는 1,500만 원이 전재산이다 그러면 150 이상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보통 3분기 안에는 해주고 1분기 안에는 해주거든요. 3개월 바로 증거금을 낮추십시오. 그래야지 거래가 되고 또 그만큼만 나머지는 싹 다 빼야죠. 자, 안 뭐 클 때 더 넣는다? 이미 커 등락이 커버리면 자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저가를 수익금을 줄여서 자, ELW는 주식 대비 4,50배, 지수 대비 4,50배, 적으면 4배, 많으면 4,50배거든요. 그거는 적은 금액을 넣고 하라는 거지 많은 금액을 넣고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는 구간에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등락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움직임으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량을 얼마나 줄여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안 줄이시면 지금 안 되는 위험한 구간에서는 반드시 물량을
줄여서 제가 다음 주가 돼도 원금 회수가 안 되는 분이 있어도 등락이 조금 나서 매수가 근처만 물량을 좀 줄일 거예요. 그럼 물량을 줄 높은 것부터 줄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원금 회수가 뜨면 저가가 뜨는 거고 하지만 그 원금을 최대한 살려야지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등락이 크게 나옵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꼭 아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잘못된 고정관념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같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셔야 되는 게 평균 단가에 집착하지 마라 나와 있습니다. ELW는 평균 단가에 조금 차이에 막 자금을 넣고 이래선 절대로 안 돼요. 그대로 평균 단가에 물론 평균 단가인데 내가 플러스가 살짝 됐다. 물량 줄이세요. 그때는 다시 저가를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더 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손실을 보면 어쩌지라고 파생을 생각해야 돼요. 290원이 평균 단가인데 지금은 등락이 안 나올 거야. 예전 등락이 좀 나올 때는 350원이어도 다 빼요. 그 정도는. 근데 내가 매수 가격이 320원이라 330원. 남들은 조금 그 사이에 운 좋게 290원에 250원에 넌 해서 팔았는데 나는 못 팔고 있어요. 그럴 때는 물량을 줄이십시오. 더 크면 저가 들어가면 되죠. 물량을 줄여서 그게 훨씬 더 자 손실 날 염려도 적습니다. 두 번째, 한쪽은 플러스가 한쪽은 마이너스예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어떤 실수? 큰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양쪽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자 큰 등락이 아니라면 기다려야지 돼요. 지금 같은 구간이에요. 양쪽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홀이 조금씩 나오면서 풋보다는 지금 줄여놨습니다. 왜냐면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빼서 근데 풋을 감싸지는 못하는 구간입니다. 분명히 풋을 지금 감싸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양매수로 빼나가는데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한쪽을 빼고 우리가 그걸 알면 뭘 지팔아서 넣어야죠. 올라가는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쪽에 더 많이 자 등락이 안 나오는 구간에 더 많이 넣어서 이건 아니에요. 등락이 나오는 구간에 풋 가격이나 콜 가격이 높으면 더 많이 넣을 수는 있지만 등락이 나오지 않은 가격에 작은 등락을 이용해서 넣는다 그러면 그 물량이 그만큼 손실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요. 수익 나는 쪽 비중만 늘리지 말아라. 자, 비중을 늘릴 바에는 저가를요. 상승이나 하락 시마다 수익 난 쪽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자, 수익 나는 쪽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 그러면 더 많이 오르면요. 저가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것도 잠깐. 100만 원 들어갈 걸 줄여서 뭐 10만 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100만 원 들어갈 걸 정말 5만 원이라도 저가를 공략하면 5만 원이 기면 기고 아니면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량을 많이 넣어서는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상승이나 하락 시마다 수익난 쪽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간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건 낚시, 뭐 미끼용 이런 좀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움직여버릴 수도 있다고요. 6일 거래로 밑에서부터 아니면 하루에 움직이는 것도 자, 3, 400%가 움직여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때 5원짜리를 손댈 수는 없어요. 5원짜리를 손댄 일은 없지만 등락이 나온 어느 정도에서부터는 여러분이 50원짜리 정도는 자 우리 50원짜리 거래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는 50원짜리는 아니에요. 너무 크게 움직여버려서 하지만 작년 같을 때 초반에는 자 50원짜리를 더 등락이 초반에 나왔는데 더 물량을 못 넣는 거예요. 원금 회수는 되고 플러스 한 10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100원짜리 거래하다가 수익이 났어요. 그럼 70원짜리 하지만 수익금에 원금에 투자한 원금을 완전히 줄여서 또 50% 정도 30% 정도만 또 줄여서 30% 정도만 밑으로 잡고 그대로 등락이 방향이 바뀌면 높은 것 같은 것보다 방향이 바뀌면 그대로 어차피 그 수익 났던 콜들은 아니면 풋들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수익이 나서 떨어지는데 풋을 다시 잡아요. 1월 달에 수익을 못 냈던 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월 28일까지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는 3,000% 물량을 줄여서 정말 저가로만 정말 극소수 들어갔어도 1,000%가 나오는 장인데 손실이 났다. 자, 2,000원대까지 완전히 몇십 원짜리 풋들이 2,8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가지고 있어도 2,800원이 되는 건데 줄여 나가야죠. 줄여 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저가에 다시 들어가요. 들어갈 바에 물량이라도 줄이든지. 그런데 콜로 그때부터 만기 날까지 갔는데 콜 움직이면 적게 나와버렸습니다. 콜도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완전히
자, 꽝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ELW 하시면서 양쪽으로 콜풋, 콜풋,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자, 타임머신을 타고 가도 못 돼요. 하루에 장의 움직임이 뭐 10%, 20%에. 자,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계좌가 깡통이 돼 있어. ELW는 기다릴 때 정말 오직하게. ELW는 빨리 이런 게 아니에요. 등락이 안 나올 땐. 등락이 세게 난 이후로는 물량을 줄이고, 콜이던, 자꾸 콜 얘기하지 주소가 오르겠죠. 물량을 줄이고, 그때부터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겠지만, 자, 쪼그라들기 전에 푸드 가격도 손실여도 빼야지 되는데, 푸시 올라오긴 그렇게 안 돼요. 줄여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똑같은 금액으로 200, 200, 200, 200, 아니면 100, 100, 100, 300, 300, 300, 300 정도 하시려면 3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있으셔야지 됩니다. 하다가 크게 몇백 프로 터지면 물량을 확 줄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양미수한 콜갑풋의 차이가 이렇게 났어요. 400% 상승하고 똑같은 번호의 콜과 행사가, 코스피 200 주수의 행사가대로의 콜갑풋이 이렇게. 근데 이것만 봐도 딱 알죠. 만길이 아니구나. 만길이면 얘는 자 어떻게 돼요? 90%까지 가야지 돼요. 근데 만길이 아니에요. 아닐 때 400%가 움직이고 50%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 정말 정확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 자, 쌍 물량 앞에서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얘는 완전히 빼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금을 제일 편한 건 콜에 맞춰서, 콜이 50% 그것도 많아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자, 이때는 더 물량을 줄여서 저가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는 합성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ELW 알려드렸지만요. 여러분이 ELW가 위험성이 있다는 건 수익 난 이후에, 자, 파생 중에 ELW가 가장 안전해요. 양매수로. 근데 수익 난 이후에 더 집어넣었을 때가 문제지, 항상 동일 금액으로 할 경우에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으니지만, 일단 작은 금액으로 큰 레버리지를 이용해야지, 그 레버리지가 크다고 단번에 대박을 내기 위해서 물량을 확 늘리는 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ELW도 마찬가지예요. ELW의 구조가, 나 지금 물렸다, 어떻게 비중을 잡아야 될까? 물론 만기날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샵 377에 구미영 치셔서 들어오시면 ELW 기본 자료 및 여러분이 어떻게, 자, 지금 있는 물량을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QR코드 치셔도 되고요. 샵 377 구미영 치시면 제가 ELW는, 자, 나름 우리가 위험성이 없는 게 최강자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수익률은 최고의 안전이겠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려면 이제 자금을 당연히 다음 주부터는 줄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ELW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ELW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꿀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꿀종목도 좀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지만 종목이 매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종목을, 하지만 이제 지난주 이제 종목도 좀 움직인 게 있는데, 이번 주는 자 이제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라 지난주 꿀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지난주 몇 주 전에 나왔던 종목을 한번 체크를,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 구간에 종목들이 움직이고, 많이 좀 밀렸던 제넥신도 여러분 다 보시고, 꿀 종목들이 어떻게 채권이 이루어진 건데, 뭐 떨어지면 말고 오르면 뭐 이게, 자, 더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지만 일단 최근의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꿀단지 종목인데요. 꿀단지 종목 검색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 바로 배럴이에요. 제가 이 종목은 뭐 차트가 좀 예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종목이 이제 지금 녹화를 22년도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3월의 마지막 날. 31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움직였어요. 물론 뭐 엄청나게 이게 수익이 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후는 자 여러분 이제 채권 가격이랑 기간 수익률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움직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끔씩 나오는 꿀 종목들은 좀 빠르게 해서 확실하게,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이 이제 가끔씩 하나씩 종목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또 종목이 많아지면 조정이 있어도 또
하나하나 세심하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이 분산 투자는 해야 될 구간이에요. 이럴 때 이 배럴 같은 경우는 만 원대를 찍었어도 일단 여러분이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셨어야지 돼요. 물론 종가까지도 밀리진 않았지만 지난번에도 한 9,700원대 갔다 밀렸어도 적어도 1차 가격에 내놓은 종목은 저기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귀지를 낼 거예요. 물론 배럴은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웃입니다. 자, 이제 퀴즈. 이제 저희 팬분들 댓글을 한번 보면요. ELW 콜 수익도 콜 수익 또 자꾸 푸시 생각나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비중을 콜로만 더 잡지 말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ELW는 레버리지가 큽니다. 편안한 예약 매도. 자, 그렇죠? 편안한 예약 매도인데 빨리 실적들 공개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또 종목들도 회전, 현금 회전도 할 수 있고요. 레버리지가 큰 만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양매수요. 그렇죠? 반드시 양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난주 배럴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ELW 퀴즈 하나를 퀴즈를 낼 건데요. 자, 당연히 보답은 이렇게 저녁 시간에 녹화를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퀴즈. 자, 다음 5월 만기물은 콜이 오른다. 1번. 푸시 오른다. 2번. 모른다. 3번. 올려주세요. 5월 만기물. 콜이 오른다. 5월 만기물. 지금 4월 만기물이에요. 4월 만기물이고. 자, 5월 만기물. 아, 이거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5월 만기물은 이달이 아닌 4월 달에 앞으로 거래할 건데 콜이 오른다? 풋이 오른다? 모른다. 자, 방향이 살짝 그쵸? 콜이 오른다? 풋이 오른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아유 또 마음 씀씀이가 또 그렇죠? 자, 이렇게 콜이 오른다 1번, 푸시 오른다 2번, 모른다 3번. 자, 이렇게 아유. 자,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희망사항인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콜이 오르는 게 성불도 빨리빨리 꿀단지도 오르고 속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시간이잖아요. 같이 녹화를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 팬분들께 자, 치킨을 쏠 거예요. 왜냐고요? 저녁 하기 싫을 때 그냥 치킨으로 때우시라고 지금 방송 녹화가 끝나면. 그래서 자, 이 시간에 이게 같이 방송을 참여하면서 뭐 팬분들이 가족은 아니지만 시간을 이 시간에 할애한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다 코로나 저희 팬분들 안 걸리게 보시면 큰 그림 디테일 님도 계시고 슬라임 님도 계시고 키케벨렌저 님도 계시고 가마쿠라 님도 계시고 티파니 님도 계시고 세진네 님도 계시고 우리 경제적 프리 님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죠? 성 꿀단지 종목이 그리고 성불이 좀 조정이어도 끝까지 버텨내시고 잘 이겨내시면 실적 나오는 구간에 모두 다 자, 늘어나는 계좌지만 여러분들도 분산 투자는 반드시 하시고 빛보다 빠른 예약 매도 가격도 해놔야지만 매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는데요. 여러분 샵 377D에 구미형 들어오시면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ELW 사람이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되고 ELW의 기초적인 자료들을 자, 엄청나게 제가 3년이 넘게 했기 때문에 자료 많은데 자료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